사랑은 구체적인 행동, 곧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사랑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5장을 읽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들 중 하나입니다. 이 편지들은 공동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내용면으로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과 함께 요한문서의 범주에 두기도 합니다. 이 편지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 저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의 내적 증거와 교회의 전통에 따라 별다른 이견 없이 사도 요한이 썼다고 받아들입니다. 수신자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했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고 기록 연대와 장소는 90년대 전후 에베소로 추정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의 사상이 내부에 침투해 있었고 황제를 주로 인정해야 하는 외부적 박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논박하고 외부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귐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실현된 종말론 사상을 언급하는 요한복음서와는 달리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미래적 종말 사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여느 편지와 달리 서두에 이 편지를 쓰는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란 표현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보고 만지고 사귈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서두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데는 당시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1장의 핵심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따르고 도덕적인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빛과 어둠, 의와 죄를 대비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죄의 자백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 곧 변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새 계명, 즉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은 12절부터 17절까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두 번 연거푸 후 같은 말을 하며 권면합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겐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비들에겐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청년들에겐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고정된 신앙의 수준이나 계층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단 영적 성숙의 단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죄를 용서받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 결국은 악을 이기는 것이 신앙의 단계란 뜻입니다. 18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고하고 이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시인하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각자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급하며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랑을 실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니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은 가인과 예수님을 대조시켜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가르침은 당연히 다음 도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하겠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1절부터 6절까지 요한이 영 분별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게 하고 세상의 말을 듣게 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요한의 선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화목제물인 독생자 예수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고 강조합니다. 요한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가 이를 극복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 요한일서에서 사랑과 순종에 대해서는 많이 말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자주 거론하지 않았던 요한이 이제 강조점을 성자 예수님을 믿는 일로 옮깁니다. 요한일서에 믿음이란 단어가 총 10번이 나오는데 5장에만 무려 7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아들 예수는 물과 피로 왔는데 이를 증언하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입니다. 이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끝으로 주의 뜻대로 구할 것, 특히 형제가 죄를 짓거든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끝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변엔 어려움에 빠져 돕는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싸매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누군가가 내민 손을 붙잡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내민 손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 역시 우리 손을 누군가에게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주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진짜 사랑꾼이